안녕, 난 뽀로로야. 유튜브에서 뽀로로를 검색해보세요. 하는 거야. 뽀로로는 역시 하늘을 나는 것이 소원이지? 응! 오늘의 주제는 바로 더 간절했던 소원은? 오늘은 뽀로로 팀에서는 바로 전방지 쭈크렁! 오늘 에디 팀에서는 만능 로봇 로디! 크랑! 안녕 친구들, 난 로디야. 내가 이번에 가져온 이야기는 바로 로디의 소원이야. 크랑크랑! 크랑! 크랑크랑! 크롱은 크롱의 소원을 가져왔구나. 크랑! 크롱의 소원은 뭐야? 크롱? 꼬마 야우는 별똥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소원이 이루어져서 슈퍼영웅이 되었답니다. 루피가 크롱한테 별똥별이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이야기를 읽어줬네. 크랑! 다 됐어. 우와! 우와! 역시 로디라니까.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도와주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속상했구나. 역시 통통이가 최고. 그럼. 그리고 그럼은 멋진 재주를 가진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누가 좋겠냐고. 별똥별 요정의 말처럼 한 명씩 되어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어? 뭐해? 아우, 아우. 왜 그래? 애기는 아픈 것도 느끼고 좋은 것도 느껴서 기침도 하고 와, 정말 맛있는 것도 먹고 시원한 음료수도 마시고 물놀이도 하고. 졸려. 좋다는 왜? 잠도 자고 꿈도 꾸는데 나도 친구들처럼 느끼고 먹고 물에서 놀고 싶어. 꿈도 꾸고 싶어. 그럼 자, 이제 애기가 된 너의 모습을 한번 볼까? 그럼 썰매가 고장났어. 지금 고쳐줄 수 있지? 그럼 사진기가 고장났어. 그럼 애기 그럼. 어, 정말이네. 에디가 된 크롱이네. 똑똑박사 크롱이야. 에디는 뭐든 잘 고쳐. 우주선은 못 만드나? 많이 졸려 보여 크롱. 어, 위험해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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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 크롱 로디 크롱. 에디 말고 나. 나는 크롱이 부러운데. 크롱? 저게 로디가 된 네 모습이야. 크롱! 크롱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 난 로봇이라서 못 먹어. 크롱! 안돼 크롱! 그러면 넌... 나는 이렇게 돼. 그래서 친구들이 부러워. 크롱! 통통 크롱! 통통이... 통통이는 마법을 잘하지. 어? 뽀로로가 감기에 걸렸나 봐. 크롱! 어유유. 크롱! 크롱! 약초를 찾으러 크롱이 갔어. 어, 크롱 괜찮아. 크롱 크롱은 열심히 약초를 찾아서 뽀로로에게 마법의 약을 만들어줬어. 크롱 크롱! 크롱 크롱! 그런데 크롱 아까 기침하지 않았어.
아까 뽀로로를 구해주려 하다가 물에 빠져서 감기에 걸린 것 같아. 그럼. 별이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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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그럼 여기! 아 괜찮아. 너무 아파. 어? 아프다고? 어? 야! 와! 로디 왜 그래? 이게 나야? 응. 나. 와. 친구들과 똑같이 되었네. 그럼? 내가 기침했어. 그럼? 해봐라. 루디 많이 먹어. 응? 내가 루피의 샌드위치를 먹었어. 샌드위치 맛 꼭 기억할 거야. 어떡하지? 그럼? 에디가 물에 빠져버렸어. 에디를 구해야 하는데. 그럼? 어라. 물에 닿아도 괜찮잖아. 에디 기다려. 내가 갈게. 에디 괜찮아? 어, 구해줘서 고마워. 다행이야, 에디. 에디가 무사하다는 것에 기뻐서 눈물도 흘리는 거였구나. 울지 마, 로디. 이제 괜찮아. 꿈이었지만 이렇게 나의 소원은 이루어졌어. 크롱, 결국 크롱은 어떤 소원을 빌었어?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뭐, 소원을 안 빌었다고? 괜찮아. 크롱! 크롱이 원한다면 괜찮아. 그러면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재미있었는지 뽑아줘. 내 이야기를 뽑아주면 고마워. 크롱! 크롱! 크롱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크롱의 이야기도 뽑아줘. 우린 다음에 올게. 다음에 만나자. 안녕. 크롱의 소원. 오늘은 크롱이 루피네 집에 놀러 왔어요. 꼬마 야우는 별똥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소원이 이루어져서 슈퍼영웅이 되었답니다. 우와! 별똥별의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크롱, 크롱, 크롱. 응? 과자가 다 됐나 봐. 크롱, 크롱. 이게 왜 이러지? 오븐이 고장났나 봐. 크롱, 크롱. 응? 네가 고쳐보겠다고? 크롱. 고치다가 어? 그만. 아하, 이런 건 나한테 맡겼어야지. 자, 이렇게, 이렇게. 자, 다 됐어. 우와, 역시 엘드가 최고야. 뭘 이런 걸 가지고. 크롱은 루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서 속상했어요. 조금만 더, 거의 다 됐어. 이렇게? 조금만 더. 네가 도와주겠다고? 얘들아, 무슨 일이야? 로디! 연이 나뭇가지에 걸려버렸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자, 여기. 우와. 역시 로디라니까.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네. 크롱, 혹시 내 장난감 비행기 못 봤어? 크롱, 크롱. 그래? 어디 갔지?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네가 찾아주겠다고? 크롱. 안녕 얘들아. 어? 집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어, 통통아, 마침 잘 왔어. 장난감 비행기 좀 찾아줘. 장난감 비행기? 응. 어 그래.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비행기 나와라. 이야, 역시 통통이가 최고야. 뭘?
크렁은 오늘 하루 동안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서 속상했어요. 그리고 크렁은 멋진 재주를 가진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야! 크렁은 에디처럼 되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어요. 로디. 어? 이젠 로디처럼 되고 싶다고 하네요. 통통. 이번엔 통통으로 소원이 바뀌었어요. 통통. 그래서 대체 누구처럼 되고 싶다는 거야? 크렁. 크렁. 안녕. 난 별똥별 요정이라고 해. 너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어. 크렁. 그런데 말이야. 소원은 하나만 빌어야지. 크렁. 누가 되고 싶은지 골라. 그럼 그 친구처럼 되게 해줄게. 크렁. 아휴, 도저히 못 고르겠다고? 그럼 새 친구처럼 변한 너의 모습을 보여줄게. 다 보고 나서 하나만 고르는 거야. 알겠지? 크렁. 그럼 먼저 에디가 된 너의 모습을 보여줄게. 베리베리, 별라리, 별라리. 야! 모습을 한번 볼까? 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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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한 시계는 다 고쳤어? 크렁. 와, 깔끔하게 고쳐졌네. 역시 똑똑박사 크렁이야. 크렁 크렁 크렁. 고마워 크렁. 안녕. 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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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렁. 걱정 마. 저쪽에선 우릴 볼 수 없어. 크랑 크랑. 크랑. 크롱. 썰매가 고장 났어. 지금 고쳐줄 수 있지? 크랑 크랑 크랑. 크롱, 사진기가 고장 났어. 고쳐줄 수 있지? 크랑. 자. 고쳐줘. 내 풍공이 좀 부탁해. 우주선은 못 만드나? 자, 어때? 에디처럼 되게 해줄까? 별이별이 별나리 별나리 야! 저게 로디가 된 네 모습이야. 야! 라켓이 어디 갔지? 저기 있어! 로키, 위험해! 크롱! 정말 고마워! 대단한 크롱! 진짜 멋졌어! 크롱! 크롱! 그럼 얘들아, 배도 고픈데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을까? 좋아! 우와, 맛있겠다! 잘 먹을게, 로키! 우와, 이거 정말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크롱, 너도 먹어볼래? 아 참, 크롱 넌 못 먹지? 크롱. 안 되겠지. 크롱 크롱. 그럼 마지막으로 통통이가 된 너의 모습을 보여줄게. 빨리 가서 보자.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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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빨리 낫게 마법의 약 좀 만들어줘. 크랑 크랑 크랑. 자. 크롱은 약초를 찾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마음속으로 정말 되고 싶은 친구의 모습을 떠올려보는 거야. 크랑 크랑 별이 되니 별이 별이 예! 아침이 됐어요. 과연 크롱은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크롱 일어나. 아침이야 크롱. 크롱의 소원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였군요. 뭐야요? 크롱, 아침부터 왜 그래? 크롱, 뽀로로, 크롱. 우리 놀이터에 가서 놀자. 어, 그래? 친구들의 멋진 재주가 부러웠던 크롱. 하지만 크롱은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제일 좋았답니다. 로디의 소원. 에디, 나 왔어. 내가 똑똑 박사 에디다. 에디. 뭐해? 에디! 어? 뭐해? 왜 그래? 아, 너무 아파. 아프다고? 왜? 그냥 너랑 부딪혔으니까 아프지. 그런데 아픈 게 뭐야? 아픈 거? 이렇게 혹이 나는 거야. 아, 아픈 건 혹이 나는 거구나. 그런데 무슨 일이야? 도빈에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아, 가자. 자. 아 왜 그래? 죽어서 기침한 거야. 기침? 에치. 나는 기침이 왜 안 나오지? 왜냐면 그건 추운 건 어떤 느낌이야? 어떻게 설명하지? 아, 늦겠다. 빨리 가자. 에디. 보비야. 들어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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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와. 에디도 왔으니 음식을 가져올게. 에디, 이거 받아. 아, 맛있겠다. 어디? 와, 정말 맛있다. 맛있다고? 아, 안 돼. 아, 시원해. 그럼 이건.
이것도 안 돼. 아, 잘 먹었다. 나도 먹어보고 싶다. 아, 점심도 다 먹었고 오랜만에 수영하러 갈까? 그래, 좋아, 가자. 수영이라고. 뽀로로와 크롱, 에디는 로디와 함께 수영을 하러 바닷가에 왔습니다. 공이네. 로디! 응? 공 좀 던져줄래? 좋아, 간다. 야! 에짜! 재밌겠다. 나도 친구들하고 수영하고 싶다. 야! 언제나 즐거게 고데기 엄마 펭귄 버전. 로디!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어? 벌써 해가 졌네. 그만 돌아갈까? 그래. 어, 로디, 빨리 와. 에디와 로디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졸려. 졸려? 졸린 건 뭐야? 그건 잠을 자고 싶은 거야. 잠? 잠은 왜 자는 건데? 그건... 아! 꿈을 꾸기 위한 거야. 꿈을 꾼다고? 꿈은 어떤 거야? 아, 그건... 넌 어차피 로봇이라 잠도 못 자고 꿈도 못 꿔. 난 잠도 못 자고 꿈도 못 꿔. 그래. 아, 졸려서 난 그만 잘게. 그래, 잘 자. 어떻게 했지? 이게 아닌가? 나는 왜 할 수 없는 게 많은 걸까? 나도 친구들처럼 되고 싶다. 로디야! 아직도 자고 있는 거야? 일어났어? 에디? 아, 괜찮아. 너무 아파. 어? 아프다고? 야! 와! 로디, 왜 그래? 이게 나야? 혹이 나 있네? 진짜로 혹났어. 우와, 로디가 다른 친구들처럼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소원이 이루어졌나 봐. 와, 신난다. 야호, 내가 변했다. 변했어. 진짜 아프다. 내가 정말 친구들처럼 됐나 봐.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야. 넌 원래 그랬잖아. 잠꼬대? 혹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아무렴 어때. 변하니까 이렇게 좋은데. 가자. 그래. 나 기침했다. 새삼스럽게 기침 가지고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얘들아, 안녕. 어서 와. 로디, 왜 거기 서 있어? 여기 앉아. 나도? 어서 앉아. 내 레디 옆에 앉았잖아. 아, 맞다. 그랬지. 깜빡했네. 와, 먹을 게 이렇게 많아. 루디, 많이 먹어. 샌드위치는 이런 맛이구나. 정말 맛있다. 루디. 그럼 이번엔 와, 이것도 정말 맛있다. 다른 것도 먹어봐야지. 와, 이것도 맛있네. 이것도. 와, 잘 먹었다. 왜 저러지? 그러게.
아, 이런, 내가 다 먹어버렸네. 무지 맛있어서 그만. 괜찮아. 우리 이제 수영하러 갈까? 그럼 가자. 수영이라고? 뽀로로와 크롱, 에디와 로디는 수영을 하러 함께 바닷가에 왔습니다. 에디, 로디, 빨리 들어와. 알았어. 로디 가자. 야호! 로디 왜 안 들어와? 준비 운동 좀 하고. 하나, 둘, 하나, 둘. 이따 들어갈게. 얼른 들어와. 그럼 난 가보실까? 난 수영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날 뻔했다. 아, 왜 이러지? 아, 난 수영 못하는데 가라앉는다. 왜 그래? 만능 튜브가 고장났어. 말은 어떡하지? 여기. 어떡해? 애기, 내가 구해줄게. 에디가 가라앉고 있어요. 에디! 에디를 구해야 해! 로디는 에디를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수영을 했습니다. 로디, 이제 괜찮아. 눈물?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니? 이제 돌아가자. 로디, 잘 자. 잘 자. 추워. 아, 이게 추운 거구나. 오늘 정말 즐거웠어. 진짜 행복한 날이야. 로디. 에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네. 안녕. 에디, 어제 물에 빠졌었잖아. 몸은 어때? 괜찮아? 어? 무슨 소리야? 난 계속 집에 있었는데. 그래? 왜 그래? 아니야. 내가 꿈을 꾼 것 같아. 너는 로봇인데 어떻게 꿈을 꿔? 그러게.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지. 가자. 같이 가! 근데 정말 꿈을 꾼 거야? 글쎄. 로디는 꿈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어요. 로디의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요. 최고의 생일 선물! 뽀롱뽀롱 숲에 아침이 밝았어요. 포비와 해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내일은 해리의 생일! 정말 행복해! 지난 생일에는 뭘 받았더라? 해리, 어? 여기 생일 선물! 어? 줄넘길? 해리야, 생일 어? 축하해! 크랑크랑! 고마워! 이게 뭐야? 내 선물은 장난감 비행기야. 너무 크잖아. 자, 영양만점 당근 케이크야. 당근? 당근 싫은데. 이번에 내가 좋아하는 거 받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좋은 방법.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지. 해리. 어? 어? 나 찍은 거야? 응. 갑자기 왜? 그냥. 아, 맞다. 나는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럼 안녕. 어? 무슨 일이지? 잘 됐다. 해리 생일 선물을 준비해야지. 로디, 그쪽을 더 조여봐. 생일 선물 완성! 해리가 좋아하겠지? 그럴까? 그럼, 좋아하고 말고. 이 에디님의 발명품인데. 저게 뭐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안 되겠다. 해리는 좀 더 작은 선물. 에디, 로디! 어? 해리! 안녕! 해리야, 안녕! 무슨 일이야? 내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노래? 안 들어봐도... 듣고 싶다고? 어? 그럼 한번 들어봐. 자동자동자동차 나는 좋아요. 내 몸에 딱 맞는 작은 자동차. 자동자동자동차 작은 자동차. 어때? 어? 정말 재밌는 노래다, 그치? 자, 그럼 난 가볼게.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 노래는 왜 부른 거지?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게 아닐까? 아, 작은 장난감 자동차. 빨리 만들자. 작전 성공. 그럼 이제 패티한테 가볼까? 패티야, 내 노래 한번 들어볼래? 그래. 반짝반짝 무대 의상 입고 노래 부르면 정말 행복할 거야. 참 좋을 거야. 어때, 내 노래? 좋은데? 그럼 난 이만. 안녕! 응. 이번엔 다른 줄넘기를 준비했는데? 안 되겠다. 루피, 루피! 어? 해리, 무슨 일이야? 그게... 와, 과자네! 맛있는 걸 보니까 노래가 생각나네. 무슨 노래? 들어봐. 딸기 케이크 정말 맛있어. 생크림 위로 딸기가 쏙쏙쏙. 노래 좋지? 응. 그런데 딸기하니까. 딸기하니까? 갑자기 딸기잼이 먹고 싶어졌어. 그게 아닌데. 잠깐만. 다른 노래도 있어. 다른 노래? 들어봐. 딸기 케이크 꼭 먹고 싶어요. 생일 파티에는 딸기 케이크지요. 노래를 들으니까 왠지 내일 딸기 케이크를 만들고 싶어지는데? 그래! 그거 참 신기하네. 내일이면 해리 생일인데 뭘 선물하면 좋을까? 그럼... 축구공 어때? 그랑 야구 방망이? 아니야 선물하면 축구공이지. 크락크락 축구공 크락. 빨간 나비 넥타이 참 예뻐요. 내일 내 생일 선물로 받으면 참 좋겠네. 그럼 난 이만. 넥타이? 크락. 해리 선물은 나비 넥타이로 할까? 크락. 알아들었겠지. 친구들 모두 해리의 노랫말대로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있네요. 포비한테는 어떤 선물을 달라고 할까? 피리가 좋겠다. 해리 생일 선물 준비 끝. 포비. 어? 포비. 해리 왔어? 포비, 내가 노래 불러줄게. 릴릴릴리리 피리 소리 정말 좋아요. 나한테 피리 있으면 딱 좋겠네. 어때? 가사가 참 좋지. 어떠냐니까? 정말 좋아. 응? 알겠어. 그럼 나는 이제 들어가서 잔다. 어?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침이 됐어요. 오늘은 드디어 해리의 생일이에요. 아이 참, 올 때가 됐는데. 보비! 해리는 아직 자고 있어. 그럼 우리 빨리 가서 놀래주자. 왔구나. 해리야, 빨리 일어나.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생일 축하해! 아, 깜짝이야. 고마워. 우와, 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생일 축하해. 여기 선물 한 크랑 나도. 짠, 정말 마음에 들어 얘들아. 어떻게 내가 꼭 받고 싶은 선물을 준비한 거야? 해리야, 이건 내 선물. 아하. 내가 열어줄게. 고마워. 이게 뭐야? 책이잖아. 아, 이건 책이 아니라. 아니야, 아니야. 나중에 볼게. 배고파. 우리 케이크 먹자. 그래, 어서 먹어. 어? 루피 정말 맛있다. 맛있다니 다행이다. 해리는 보비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안녕. 고마웠어. 오늘 정말 재밌었지, 크랑크랑. 저기 얘들아. 왜 그래? 저 그게 말이야. 해리가 나한테 화가 난 것 같아. 해리가 화난 것 같다고? 기분 좋아 보이던데? 근데 내 선물은 꺼내보지도 않더라고. 왜 그런 걸까? 해리가 버비한테 무슨 노래 안 불러줬어? 노래라니? 해리가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을 노래로 불러줬잖아. 그런 거 맞아. 아, 그러고 보니 피리 노래를 불렀어. 아, 보비한테는 피리를 받고 싶었나 보다. 맞아, 맞아. 아, 그랬구나. 안 되겠어. 나 먼저 가볼게. 보비! 정말 마음에 들어. 보비 선물만 빼면 말이야. 내가 좀 너무했나? 근데 보비는 뭘 선물한 거지? 무겁기만 하고 정말. 내 사진들이잖아. 이건 어제 찍은 거네. 보비는 해리 사진을 모아놓은 앨범을 준비했네요. 와, 음악했대네. 아, 보비가 이렇게 멋진 선물을 준비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보비는 어딜 간 거지? 보비, 보비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설마 나 때문에 집을 나간 건가? 안 돼, 보비! 어떡해, 다치기라도 했으면. 그래, 빨리 가서 보비를 찾아야지. 해리야. 날씨도 안 좋은데 어딜 갔다 온 거야? 걱정했잖아. 아, 그게. 보비, 미안해. 왜 그래, 해리? 보비가 멋진 선물을 준비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니야, 내가 해리 노래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선물을 냈지? 아니야, 아니야. 보비 선물이 제일 마음에 들어. 그래? 아, 맞다. 여기 다른 선물도 있어. 필이잖아. 우와, 소리도 좋고 크기도 딱 맞아. 잘 됐다. 정말 고마워. 보비, 내가 노래를 불러줄게. 보비가 최고, 최고의 선물. 보비, 보비, 보비. 최고의 선물?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어. 응? 잠깐만. 앨범에 내 사진만 있잖아. 아, 좋아. 자, 빨리 앞에 보고. 어? 아. 자, 그럼 김치. 김치. 해리와 보비의 사이좋은 모습 정말 보기 좋네요. 아이고,
해리의 꿈. 뽀로로와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안녕. 그런데 무슨 일이야? 오늘 애기가 새로운 발명품을 보여주기로 했잖아. 새로운 발명품. 애기 박사의 발명품 발표 회장이 나와 있는 팬티 기자입니다. 박사님, 오늘의 발명품은 무엇인가요? 만능 로봇입니다. 보여드리죠. 저게 만능 로봇인가요? 그렇습니다. 루피앙 작동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청소부터 하겠습니다. 로봇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로봇의 또 다른 장기를 보여드리지요. 루피앙, 이번엔 음악을 연주하겠습니다. 정말 연주를 하네. 같이 추시겠습니까? 네? 애기야, 일어나. 누가 애기 박사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야? 애기 박사님? 크랑크랑. 이제 좀 깼니? 너희들 왔네. 그런데 애기 박사님은 뭐야? 그냥 꿈을 꾸었거든. 꿈? 꿈이 뭐야? 그건 자면서 상상하는 건데 로봇은 꿈을 꿀 수 없어. 에디야, 그런데 발명품을 보여준다고 했잖아. 아, 맞다. 이거야. 그게 뭐야? 하늘을 날 수 있는 기계야. 날 수 있는 기계? 날개도 없는데? 날개로 나는 게 아니야. 이건 로디를 위해 만든 거야. 나를 위해? 자, 성능을 보여줄게. 자, 다 됐다. 정말 날 수 있는 거야? 물론이지. 이걸 누르면 날 수 있어. 됐다. 어떻게 된 거지? 여긴 구름이구나. 저건. 넌 누구야? 난 불랄라 대왕이시다. 그러는 넌 누구냐? 난 로디야. 와, 신기하다. 나도 해보자. 쫓아오지 마. 로디가 어디 있지? 저기 있다. 로디야! 로디야! 뭐라로? 받았다! 로디! 로디! 로디 괜찮아? 여긴 너희 집이야. 뿔랄라 대왕은 어떻게 됐어? 뿔랄라 대왕? 로디가 꿈을 꿨나 봐. 꿈? 로봇은 꿈을 못 꾸는데? 좀 이상하다. 일단 누워봐, 로디. 이상하네. 어디가 구름에서 재밌게 놀았는데. 로디가 꿈을 꾼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구름 속에 뿔랄라 대왕이 살고 있을까요?
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에딘의 집에 모였습니다. 친구들은 블럭도 쌓고 책도 보고 있군요. 그런데 크롬은 뭐 하는 거죠? 이 책을 꺼내고 싶었지? 자. 크롬. 뭘? 책? 이거 금방 끝내고 읽어줄게. 아유 깜짝이야. 그게 아니면 뭔데? 크롬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크롬 왜 그래? 뭐? 너도 커지고 싶다고? 크롬 커지고 싶다고? 키가 커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바로 이거야. 짠, 이것 봐. 정말 커질 수 있을까? 그럼 책에 있는 대로만 하면 된다니까. 어디? 첫째, 매일 우유 마시기. 둘째, 매일 운동하기. 셋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이렇게 하면 된대. 크롱, 너 할 수 있겠어? 크롱. 크롱이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밤이 됐습니다. 뽀로로와 크롱은 뭘 하고 있을까요? 블럭놀이를 하고 있군요. 이제 내 차례지. 크롱. 오늘 다른 날보다 훨씬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크롱은 일찍 일어났어요. 우유도 한 잔 마셨죠. 새벽부터 무슨 일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크롬과 함께 달리기를 하고 있어. 달리기? 우와, 나도 달리고 싶어. 안녕 크롬. 우리 시합할까? 좋아.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준비됐지? 좋아, 그럼 출발. 자, 그럼 가볼까? 여기 있었네. 나 먼저 갈게. 뭐야, 나도 질 수 없지. 크롬과 뽀로로 그리고 뚜뚜는 열심히 달려서 언덕을 넘고 높은 산을 넘고 또 넘어갔습니다. 먼저 간다. 빨리 와. 그런데 얘들아. 안녕. 그런데 아침 일찍 놀러 왔네. 뭐야? 그럼 우리가 통통이네 집 앞까지 온 거란 말이야? 뭐라는 거야? 아니야. 우린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와버렸네. 달리기 시합? 크롱이 키가 커지고 싶다는데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한대서. 키가 커지고 싶다고? 내가 도와줄까? 어떻게? 키가 커지는 마법이 있거든. 좋아, 괜찮지? 좋아. 그런데 주문이 뭐였더라? 꼬리꼬리에다. 또 이상한 마법을 거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모르겠다. 꼬리꼬리 통통통, 꼬리꼬리 통통통, 커져라. 정말 커졌어. 아, 이
이상하다. 우와, 신기하다. 크롱, 어때? 마음에 들어? 크롱이 정말 좋아하네. 얘들아, 이제 그만 돌아가자. 통통아, 안녕. 걸어가는 게 어딨어? 우리도 가자. 통통아, 안녕. 안녕. 그런데 아무래도 마법이야. 크롱과 뽀로로 그리고 뚜뚜는 높은 산을 넘고 또 넘고 언덕을 넘어 달려왔습니다. 크롱, 뚜뚜. 어? 안녕. 우린 통통이네 집에 갔다 왔어. 통통이네 집에? 응, 통통이가 크롱을 크게 해줬어. 정말이야? 통통이보다 커졌어. 크롱. 크롱이 더 커지고 있어. 크롱. 내 말 들려? 크롱, 크롱. 내 말 들리냐고? 정말 크다. 잠깐만. 그럼 나도 아자자자자. 올라왔다. 아유, 멈췄다. 얘들아, 안녕. 뽀로로, 에이티. 조심해야 할 텐데. 저쪽으로 가보자. 그런데 바닥이 푹신푹신해. 그래, 여긴 크롱 얼굴이잖아. 그런데 저건 뭔데? 무슨 동굴 같은데? 어, 그러게. 들어가 보자. 다행이다. 크롱, 크롱이 배가 고픈가 봐. 아, 우리 집에 빵이 있어. 그래? 크롱, 우리 루피 집까지 데려다 줄래? 크롱, 크롱. 가자. 나도. 벌써 루피의 집이 보이네요. 모두 안으로 들어와. 아, 크롱이 너무 커서 집에 들어올 수가 없구나. 잠깐만, 포비, 좀 도와줄래? 자, 크롱, 먹어봐. 자. 저걸로는 부족해. 나 없는데. 크롱에게 줄 음식이 떨어졌어요. 이상해. 크롱에게 건 마법이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뭘까? 나야 모르지. 하지만 걱정된다면 가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 같은 천재가 실수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보는 게 좋겠지?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면해라! 이건 아닌데. 천재도 가끔 실수를 한답니다. 네, 저럴 줄 알았다니까. 다시 한번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면해라. 됐다. 이게 제 실력이죠. 그럼 출발. 아? 친구들이 저기 있고 크롱은 어딨냐? 아? 아! 크롱! 정말 커졌네. 이제 최고의 거인이 됐구나. 좋겠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잠깐만 기다려봐. 자, 그럼 시작해볼까?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커져라! 아! 실수야, 실수. 다시 할게.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작아져라. 작아졌다. 다행이야.
이번엔 왜 이렇게 작아진 거야? 이번에도 실수야. 실수라니까. 마법봉을 바꿔서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라. 크롱, 괜찮아? 언제든 얘기하면 또 커지게 해줄게. 안돼! 크롱은 앞으로는 절대 커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의 모습이 가장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왜 잘 안 되는 거지? 신기한 요술 램프. 자. 고마워, 퍼비야. 뭘, 다 안 쓰는 물건들이야. 그렇구나. 나 그만 가볼게. 그래. 에디야. 어? 이 주전자도 줄까? 그래. 자. 고마워. 그럼 잘 가, 에디. 안녕. 넘어질 뻔했네. 에디가 주전자를 떨어뜨리고 가네요. 크롱! 여기서 크롱! 어? 어디로 숨은 거지? 크롱! 어? 크롱! 살았다. 어? 이건 램프님, 램프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이건 바로 요술 램프.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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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안 보여줘. 뽀로로 크랑.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방금 요술 램프를 주었어. 요술 램프? 크랑. 이 램프가 내 소원을 들어줄 거야. 뽀로로, 그건 말이야. 에디. 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안 돼! 오늘 밤에 소원을 빌어봐야지. 아무도 없지? 램프님, 램프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뽀로로는 저게 진짜 요술 램프라고 생각하나 봐. 우리가 램프의 요정이 되어주자. 이상하네. 다시 해보자. 램프님, 램프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우와, 나왔다. 그런데 어디 계세요?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정입니다. 그런데 소원이 무엇입니까? 맛있는 사탕이 먹고 싶어요. 사탕이 먹고 싶다는데? 여기 있다. 우와, 사탕이다. 이야, 진짜 되네. 그래, 램프님, 이번엔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싶어요.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는 집에 있는데. 에디. 가져왔어. 우와, 또 나왔네. 램프님, 이번엔 그림책을 갖고 싶어요. 친구들은 뽀로로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계속 뛰어다녀야 했어요. 이렇게나 많이. 이제 그만 자야겠다.
이제 끝났다. 이제 돌아갈까? 이번엔 크롱이 소원을 미네요. 크랑크랑크랑크랑크랑.